안녕하세요. 부동산 박선생의 촌철살인 이재문 김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재문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방송을 잘 하셔서 그런지 저희가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좋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재문 소장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오셨는지 네. 대단히 궁금합니다. 코바디스 2019 부동산. 네. 아, 네. 또 타이틀 밑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 네. 어디로 갈까? 아,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에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와, 이렇게 암울한 얘기를 또 꺼내주셨네요. 네. 투자의 시대는 끝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투자의 시대가 끝났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문 소장님 첫 번째 질문 내용이 우리가 네. 자, 커버디스인 만큼 또 우리는 혼돈의 시대이고 뭔가를 계산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제 경기도 침체돼 있고 자, 인간의 관계를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투자의 시대하고 인간의 관계하고 어떤 관계죠? 아, 이제 그 투자는 이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그 강하게 작용이 되는데 네. 그 심리적으로 이제 강하게 작용되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네. 아, 부동산 자산 시장을 우리가 얘기할 때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자 한다 아니면 네. 또 팔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이제 광기와 편익입니다. 네네. 아, 그 중에 이제 이 광기를 계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네. 아, 그 영국의 그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한 그 위대한 아, 네. 과학자 중에 네. 아이작 뉴턴경이 말한 네. 거거든요. 네. 요 앞에 또 말 한마디가 더 있는데 그거는 좀 빠졌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나는 네. 천체의 운동은 계산할 수 있지만 네.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네. 아, 그러니까 문제는 위대한 과학자도 네. 인간의 심리라든지 이런 거는 계산할 수 없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네. 이제 이 얘기의 이제 배경은 네. 1720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20년, 19년에 이제 아이작 뉴턴경이 남의 주식회사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서 상당한 현재 돈으로 한 20억 가까운 돈을 이제 네네. 한순간에 날린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네네. 그래서 그 투자 시장의 어떤 실패, 그리고 그 투자가 실패했음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네. 이제 그 말을 남긴 말 중에 이제 하나가 나는 인간의 관계를 계산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투자의 능력이라든가 한계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없다는 말하고 일치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투기와 네네. 항상 우리가 늘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투자와 투기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고 네. 이것이 딱 이렇게 자로 잰 듯이 떨어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집 한 채 있느냐 어느 지역에 네.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와 투기를 좀 나누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네. 아, 제가 이제 시장 진단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제 2017년, 2018년 특히 아, 이제 이 시기 그러니까 2017년 네네. 6월 이후부터 네. 아, 2018년 9.13 대책이 나오기까지에 네. 약 한 저기 한 16개월 정도가 우리 주택 시장 자체가 거의 네. 뭐 한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배 가까운 그 가격이 올라가서 급등이 됐잖아요. 네네. 그 시장을 이제 광기라고 본 거죠. 네네. 그 광기라고 봤기 때문에 그 광기가 네. 이제는 좀 더 자그러드는 상황이 2019년에는 만들어질까? 아, 라는 어떤 이제 화두입니다. 투자하신 분들을 광기라고 표현하는 건 살짝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아, 더 큰 바보를 찾았던 부동산 시장? 네. 더 큰 바보? 네. 이건 뭐 또 어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그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네. 이제 우리가 2017년부터 2019년을 예를, 2018년을 네. 예를 들게 되면, 네. 아, 분명히 지금 이 어느 아파트가 15억이 됐는데, 네. 네. 한 달 반 만에 한 3억 5천 가까이가 올라갔죠. 예. 그러면 이 모든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도 네. 3억 5천이 올라갔다라는 걸 알죠. 네. 3억 5천이 올라갔다는 걸 알매도 네. 아, 이것이 설령 비싸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이 네. 사는 내면에는 네. 이것이 재건축이 되든 아니면 뭐가 되든 한 25억이 갈 거다라는 믿음을 네. 갖고 사고 네. 그 25억이 됐을 때 누군가는 사주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기대가 이제 뭐냐면 여기 네. 써 있는 대로 네.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자산을 사는 네. 나도 바보이지만 네. 내가 비싼 줄 알고 네. 사지만 네.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을 바보. 갖고 있냐면 네. 네. 내가 구입한 자산을 사겠다는 네. 더 큰 바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항상 시장은 이 기대 심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네. 만든 것이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더 큰 바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3의 법칙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아니면 남이 나는 네. 아니야.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시장이 움직여졌다라고 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네. 현재까지 어떤 진행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약 한 저기 3억 가까이 그러니까 약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네. 따진다면 15% 정도 좀 빠졔다라고 보잖아요. 물론 이제 거래 사례가 충분하지도 않고 어떤 네.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확실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가격이 하락폭이 보였기 때문에 네. 또 2017년, 2018년은 네. 아까의 광기의 시대와 더불어서 더 큰 바보 이론이 네. 상당히 적용됐던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떼 이론 법칙인가요? 네. 아,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이의제기를 하실 분들도 있고 네. 거기에는 아니다. 아직까지 서울은 뭐 그렇게 빠지진 않았고 일개 몇 개 급속도로 올라간 아파트들만 조정을 됐기 때문에 아직 서울은 충분한 수요가 있고 가격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한 시대 네.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또 전환기를 맞이한 2019년의 한 시기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이제 네. 이런 얘기들로 이제 네. 우리가 시대 규정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 3억 5천 올랐는데 네. 그래도 더 올라야 된다. 네. 예전에 가장 그 가격이 좋았던 시절을 지금 지나갔죠. 그죠? 네. 그거를 바로 만회했기 때문에 3억 5천 5억 막 이렇게 올랐던 네. 거죠. 현대 압구정 아파트나 음마 아파트들이 가장 좋았던 시절이 음마가 29평인가 그게 아마 10억 좀 넘었었던 그렇죠. 거죠? 네. 최저가는 이제 7억 네. 9천 정도 됐다가 네. 이제 10억 넘었다가 이것이 바로 네. 18억 5천, 19억 1000까지 갔다가 네. 다시 지금 이제 한 15억 정도로 이제 주저앉은 네. 상황인데 그럼 가장 좋았을 때보다는 지금 더 올랐다는 그 말씀인가? 아니죠. 예전에도 예전에도 이제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네.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런 가격의 변화가 있었고 맞아. 최근에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네. 이게 주기적으로 온다라는 거죠. 주기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타이밍상에서 이제 2019년이 만약에 가격 조정을 겪는다라면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네. 사신 분들은 상당한 타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장기 보유가 목적이 아니라. 네. 그 대출을 끼거나 이렇게 사신 분들은 네. 조금 예, 근심이 많으실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예전같이 이렇게 경기 안 좋았을 때 사람들은 막 이제 불안해. 투자 끝났나 그러고 막 팔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2008년에 그런 현상이 많았죠. 2008년, 9년. 그러다가 가격이 이제 옛날만큼 제일 좋았던 만큼 올랐고 그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떨어졌다 올랐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한 거에는 대의지도 않는 거죠, 지금. 이제 가격에 대한 저지선이 생기는 네.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주택들을 누가 샀느냐는 거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 번째 질문, 2기의 전조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재문 소장님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어떤 느낌을 네. 받아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왜 2기의 전조들이라고 네. 이제 제목을 정했냐면, 지금 이제 2018년 9.13 대책 이전의 신문 보도들의 내용과 네.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최근까지의 신문 구조들의 기사들의 어떤 꼭지를 네. 보면 상당히 그 짧은 기간이지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9.13 대책으로부터 지금까지 네. 따진다 그러면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4개월 네. 정도의 이 기사에 어떤 그 쓰임새라든지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 네.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절망에 가까울 정도의 기사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요? 있거든요. 어디 한번, 한번 살펴보시면 네. 자, 2018년 9.13 대책 이전의 관련 기사들은 뭐냐면 자, 아파트 평당 물론 가짜 뉴스로 판정이 났지만 네. 1억 시대가 열려 네. 그래서 이제는 강남 불패를 넘어서 서울 불패까지 간다라는 네. 기사도 있지만 자, 물건도 안 보고 산다 그래서 네. 중개업소에 현금을 맡겨주기도 그리고 서울은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네. 집을 계속 지어야 되고 이 수요가 여전히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네. 또 살고 싶은 곳에 살아야 되는 주택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해서 네. 이런 언론의 기사들이 뭐 네. 방송뿐만이 아니라 신문에서부터 도배가 됐었죠. 네. 그래서 마치 여기에서 이제 추격 매수라든지 사람의 불안 심리를 좌지우지하게 되고 마침 이제 내가 실수요자지만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거는 네. 우리가 짧은 뭐 4개월 전 얘기니까는 뭐 누구나가 네. 다 기억하고 네. 계실 겁니다. 반면에 이제 다음에 보시면
자. 똘똘한 부동산 한채가 되게 네. 많았었죠. 이제 9.13 대책 이후에, 네. 이제 최근까지의 이제 신문 기사 내용인데, 네. 아, 오늘 이제 신문의 기사들 중에 이제 머리 기사들 오늘 나온 내용들입니다. 31일요? 네. 30? 자, 물건 쌓이고 응찰자는 줄고 꽁꽁 얼어붙은 서울 주택경기. 아, 꽁꽁 얼어붙은 예.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네. 2019년 1월 거래량 10분의 1 토막. 누가 요즘 집을 사요? 자, 금매물 팔려도 무덤덤. 조바심 사라진 주택시장. 그 다음에 20년간 이런 거래 절벽은 처음. 20년간. 빙하기에 접어든 서울 부동산 시장. 아,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4개월 전에 기사 내용과 네. 지금 기사 내용이 과연 예, 네. 9.13 정부 대책 하나만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한때는 이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조롱을 하던 시기가 네. 9.13 대책 이전이었다면 네. 9.13 대책 이후에는 대출 묶이고 뭐 실제로 다 묶여서 다주택자 규제를 받아서 네. 과연 이런 시장의 컨디션이 만들어졌을까. 근데 시장은 단순하게 한 가지 요인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우리가 너무 짧은 기간 내에 너무 네. 판이한 세상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네. 아,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재반등을 하기 위한 시장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도약을 하기 위한 시장의 숨고름이라고 보기에는 네. 기사들이 너무 그렇죠. 원래 네. 기사는 그렇죠. 예전에도 야 내일 죽을 거야 막 이런 기사가 네.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극적인 또 기사 제목을 실어줘야 또 시청자나 또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나 흔들리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떻게 하면 좀더 이렇게 될까요? 근데 이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주택시장,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과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차별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 올해 주식시장은 이런 기사가 안 나와요. 거래량은 10분의 1 토막은 됐지만 네. 가격은 10분의 1 토막이 전혀 아닙니다, 뭐, 지금. 또 저는 부동산 폭락론자는 네. 아닙니다. 가격이 네네. 그 정도 떨어져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아니라. 누가 어쨌든, 요즘 집 사요? 네. 그러는데 집 살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대기 수요는 많죠. 많죠. 네. 대기 수요는 네. 뭐냐면 이제 관망 수요라고 봐야 되고 그 관망 수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요자일 수도 있고 일가구 일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갈아타기 위해서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또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네. 투자를 하는 타이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층은 많지만 네. 현재 1월 현재 집은 안 사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 말 아니겠습니까? 누가 요즘 집 사요? 네. 근데 금매물 팔려도 진짜 무덤덤할까요? 현재 상황은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제 뭐냐면 네. 앞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라고 생각하는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아직 네. 더 떨어져야 그리고 된다. 이제 여기에다 이제 좀 더 심각한 상황 같은 경우는 네. 중개업소가 지금 폐업하는 곳이 상당히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중개업소들이 대부분 뭐 법인 부동산이나 이런 분들은 다 2층으로 올라가지만 다 1층 상가를 네. 잡고 있는데 1층 상가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당장 지금 자영업자였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네.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네네. 공실로 남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라는 많죠. 거죠. 네. 결국에 뭐냐면 이 주택시장에 어떤 꽁꽁 얼어붙고 이런 걸로 끝나면서 이제 부동산이 일파만파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이사가 줄어들게 되면 이사 대행업체들이 그렇죠. 줄어드는 거고 짐을 예, 거기에 따른 동, 네. 저기 도배 뭐 인테리어. 전부 다 예, 이런 네. 것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이 너무 지금 9.13 대책 이전과 이후에 너무 판이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혼돈이 오고 있는 거죠. 9.13 대책만의 효과일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차피 이제 임금, 최저임금제라든가 또 의료보험의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소기업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모든 이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주가가 급변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네. 뭐 단순한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제 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투자의 시대는 끝났나라고 보기보다는 투자의 시대를 다시 한번 감망하고 있다. 숨고르기를 큰 틀에서 본다라면 숨고르기. 이제 끝났다기보다는 네.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네. 이제 이 투자의 시대가 끝났다. 라는 거는 뭐냐면 묻지마 투자를 하는 네. 그런 성향은 확실하게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보 이론처럼 따라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힘들리니까 뭐 이 금액을 그냥 팔겠다 이런 사람도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대출이 굉장히 뭐 70% 네. 80%까지 해주다가 최근에 DTI LTV 강화 때문에 부채를 둘 대출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네. 이제 고질병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부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 근데 부채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지 부채가 감소한 적은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계 부문에서. 아무래도 집을 사는 사람은 더 많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가계 부문에서 했기 때문에 네. 경제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그랬을 때 부채도 하나의 어떤 자산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채가 네. 늘어난다 그래서 아, 무조건 국가 경제가 나쁘다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른 요소들을 네.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의 2019년의 어떤 경제 상황을 본다 그러면 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 침체될 것이라는 거에 대한 네. 우려감이 상당히 지금 높지 않습니까? 아, 결국에 이제 올해 2019년 경제 성장도 한 2.7% 내외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네. 많이 다운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왜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경제 상황이 만들어진 거는 아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7.8%였어요 평균. 예전에. 예,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는 5.3% 정도 됐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예, 더 됐죠. 10%가 네. 넘어갔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4.4%.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3%대, 네. 2%, 박근혜 네. 때도 2%.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2%대를 네.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 과거에 경제 성장률이 한 7% 정도 성장이 됐다라고 봤을 때, 아, 신규 취업 인원이, 아, 이 경제 성장률 1%에 약 한 8만 명 정도가 신규 채용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네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경제 성장률이 7% 됐다라는 건 56만 명의 신규 채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졸업만 하면 옛날에 네. 치시게 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약 1년에 네. 한 50만 명 가까이 나오는데 경제 성장률이 3% 미만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8만 명씩 취업이 된다 그래도 38에 24, 24만 명 취업이 되니까 26만 명은 일자리를 못 찾거나 비정규직으로 네. 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죠. 네. 거기에다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갖고서 사람을 맞아요. 쓰지 않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더 축소되기 때문에 지금 네. 경제성장률이 이 낮은 상황에서는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네, 네.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에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자영업 기반이 이제 아유. 붕괴가 되고 네. 있다는 거예요. 이 자영업 맞아요. 기반이 붕괴가 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네.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죠.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내수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게 된다라면 아, 그것도 상당히 그 경제 성장률 진작이나 아,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소득 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내수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2018년 9월 현재죠. 네. 9월 현재 가계부채가 1514조에 자영업자 부채가 591조입니다. 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100조 원이 넘죠. 이건 네. 우리 GDP의 100%로 훨씬 넘어선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 경제가 600조 정도가 늘어났네요. 네. 네. 이제 자영업 600조 정도. 최근에 이제 네. 600조 이상이 늘어난 데다가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전세라든지 월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전월세 보증금이 2016년 기준으로 552조. 현재는 약 600조 가까이 되는데 네. 이것도 부채라는 거죠. 이게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가계부채인데? 네. 우리가 우리 가계부채 통계에 네. 이 전월세 보증금은 부채로 잡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부채, 그 다음에 가계부채, 그 다음에 전월세 보증금 부채까지 합친다 그러면 2,700조 가까이 되는 가계부채는 그럼 어떤 게 들어가죠? 이제 가계부채는 금융,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이라든지 이제 기타 이런 대출들, 소비금융을 만드는 것이 이제 주 여기에 이제 자영업자 부채하고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네네. 확실하게 구분을 해놓지 않기 때문에 이제 2,700조 원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포함하지만 자 이렇게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는 성장률 자체가 되게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장률이 낮은 상태에서 내수 기반이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 부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한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자를 내고 뭐를 하다가 보니까 내수 시장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만큼 살아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 어려워지는 어떤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졌죠. 네, 가계부채는 내가 갚을 수가 없는 건데요. 큰일이네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네. 2019년 들어서 이제 전세 가격이 매매가 대비 50% 이하로 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역월세, 네. 역전세, 그 다음에 네. 렌트 푸어, 그 다음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이제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주택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계부채는 전월세 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왜 전세입자들이 대출을 받잖아요. 그건 전세자금 대출. 대출. 그건 어디 포함돼요? 전세자금 대출도 네.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정부 대출에서 이제 포함이 네. 되는 거죠. 정부에서 네. 지원을 해주는 금액인데 이제 그 금액까지 여기서 포함을 된 건지는 확실하게 구분이 안 돼 있지만 네. 전세자금 대출도 상당히 지금 증가를 했다라고. 가계부채에 저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네. 가계부채에 포함돼 그렇죠.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네. 포함돼 있진 않아요. 그 가계부채 전세자금 대출이 저는 600조인가 800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은 뭐 그 정도는 안 되고요. 네. 지금 한 100조 미만으로 지금 나와요. 그래요? 그것밖에 네. 안 돼요? 그것도 이제 많이 증가한 거죠. 강남에 보면은 전월세 입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출을 은행권에서 많이 받아요. 그렇죠. 예, 자기 현찰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 그런 것 따지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채의 덫에 네, 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재정 건전성 가계도 마찬가지로 재정 건전성을 가져야 되고 국가 경제도 재정 건전성을 가져줘야 되죠. 근데 이제 가계 부분이 네. 너무 부동산에 이제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대출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부채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국가 경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적기에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런 투자 시대는 끝났는데 그러면 반등의 시기가 오려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암울한 얘기만 해서 사실은 네. 반등이 오려면 어떤 것들이 좀 따라줘야 되나요? 이게 끝인가요 오늘?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이어서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우리가 시리즈로 지금 하기 때문에 네. 2부 정도를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시대는 과연 끝났는지 반등의 시기는 있을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콕 선생의 촌철살이 이재문 김정민은 방송을 하였습니다. 시청하시다가 마음에 드시거나 그 다음 시기를 또 노려오신다면 부동산 톡선생 촌철살인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